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TV 이슬비입니다. 오는 1일부터 커피 전문점은 일회용 컵을 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일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며 일회용 컵 금지법은 매장 안에서는 반드시 머그잔 등 다회용 컵을 써야 하고 매장 밖에서 마실 때, 즉 테이크아웃 할 때만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 적용을 놓고 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환경부도 이를 의식해 과태료 부과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 점검 결과 일선 카페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단속을 할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